광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이 실종 8일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여고생 이 모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된 곳에서 멀지 않은 야산에서 발견됐는데요. 옷이 상당 부분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된 이 모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어제 오후 3시쯤 전남 광진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8일 만입니다. 경찰은 채취견을 동원해 수색하던 중 산 전상 넘어 우거진 숲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4시 53분경 광진군 도안면 소재 매봉산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는 크게 심하지 않았고 옷은 상당 부분 벗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는 차량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곳으로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입니다.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눈에 띄는 핏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의 시신은 강진의료원에 안치됐습니다. 경찰은 고가수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